자,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부시 레인저스 케이브에서요. 자, 우리가 온 게 부시 레인저 케이브에 왔어요. 지그재그고 400m 걸립니다. 400m. 자, 저희 가을 여자가 한 명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가을 여자분이 한번 걸어다니시는데 누구실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누구신가? 신비하잖아. 신비합니까? 예. 와, 해가 뜬다. 자, 우리 동굴로 가고 있습니다. 동굴. 지금 동굴로 가는 길이에요? 아, 가는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이제 블루 마운틴의 마운트 빅토리아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층이졌잖아요. 와, 바위가 바람 때문에. 자, 이쪽 보세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자, 여기가 우리가 동굴에 가려면 지그재그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아. 와, 여기 한번 호주의 블루 마운틴 근처에. 아, 마운트 빅토리아. 근데 여기가 네. 길이 아니에요. 예, 케이브로 지그재그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거기는 이게 돌 색깔이 빨개. 색깔이 빨개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야, 잠깐 멈추세요. 이게 색깔이 돌 빨개가지고. 색깔이 빨간 게 어떤 뭐가 있을 텐데. 아, 멋있네요. 이 나무는 이게 뭘까요? 이게 호주 나무예요, 진짜 이게. 이게 호주 나무인지요? 예. 이름 까먹었어요. 이 호주나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와, 빨간지. 이게 호주의 블루 마운틴 근처에 마운트 빅토리아에 우리가 그 동굴을 나무도. 가는데 여기 바닥 보세요. 바닥 이렇게 흑색깔이 빨개요. 흑색깔이 빨개요.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여러분,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좀 이렇게 호주의 그 산을 보고 싶다면 지금 제가 호주의 마운틴. 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 대표적인 산이에요. 호주의 시드니의 대표적인 산이고. 근데 왜 뉴사우스주의 빨간지 내가 찾아봐야 돼. 뉴사우스주의 호주의 거기에 있는 블루마운틴 지역에 산에 왔습니다. 산에. 블루마운틴 산에 와가지고. 와, 이게 빨간이에요. 빨개. 아, 이게 미네랄의 균형이 이게.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네. 나무 좀 보세요. 나무. 그래서 이게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검은색 흙이 좋은 거래. 오케이. 검은색 예. 흙이 좋다. 예. 자, 빨리 오세요. 이제 멋진 길이 나옵니다. 야. 그래요? 네, 멋진 길이 나옵니다. 이 등산 오늘 등산 코스. 얘가 다 가르 다시 한번요. 이 바위가요. 부서지고 부서졌어요. 파도가 친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바람에 이렇게 깎였냐고 층층이. 바람에. 그러니까 와. 역사가 이게 오래된 거라.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 블루 마운틴 마운트 빅토리아에 우리가 케이브에 왔거든요, 동굴에. 근데 여기 저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시드니에 오면 호주 시드니 지나서 이게 뉴사우스주의 그 블루 마운틴 오면 이런 멋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산이고 멋진 산입니다. 놀러 오세요.